또 다른 주무부처, 그렇다면 우리 산업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산업부가 경제보복 소식 첫날 국내 기업 4사 임원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단은 산업부에게 이른바 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공을 돌렸습니다. 관련 입장이나 발표는 청와대에 묻지 말라. 산업부 통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부랴부랴 이제서야 국내 기업 4사 임원 모았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산업부에서 기업 임원들을 오히려 질책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기업들이 안 왔냐? 일본에 다 지사들 있지 않냐? 사전 동의 파악 못 했느냐? 제가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아요? 정부가 이런 걸 먼저 파악해. 그러라고 외교부 있고 산업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복수의 이 기업 참석자들이 산업부도 사태 파악이 안돼 있어 심히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다음날 또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산업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이참에 WTO에 제소합시다. 아니면 아예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거는 건 어떻습니까? 소송을 걸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4개 기업은 난색을 했어요. 귀책 사유가 일본 정부의 제도 변경이라 일본 기업에 소송 걸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뭘좀 알고 제대로 대책회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업들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네. 청와대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뭐 남북 관계에 비교한다면 뭐 전혀 등한시한다라는 문제 제기는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한일 간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수일째인데 이렇게나 손 놓고 있거나 혹은 정말로 아마추어적인 모습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본의 이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공격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지금 제가 한일의원연맹입니다. 작년 징용 관련 재판 이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쪽에서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해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징용 재판 이후에 일본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고서 아무래도 좀 한국 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리고 징용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거 좀 문제가 비화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 측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예. 외교부에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다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일 뭐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 할거 없이 그렇습니다. 일본 심상치 않다. 사전에 미리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다 전달을 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국회에 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징용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 강요한테 물으니까 아소다로 부총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 가지 송금을 뭐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제재의 방법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속기록에도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와 청와대가 일본 기업들 모아놓고 이런 내용 몰랐었냐라고 묻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지금 일본의 지한파 의원들이라든가 교수들이 우리나라 학계라든가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든가 우리가 관료들한테 많은 공문만 보내지 않았지 일본에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일 관계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달라는 꾸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방법은 이거였죠.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든지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손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와서 기업들한테 상황 파악 못 했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WTO 제소를 한다고 그래요. WTO 제소하면요. 아무리 짧아야 1년 반 있어야 재판 결과 나옵니다. 그럼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손 놓고 공장 가동 중단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고 이건 임진왜란하고 똑같습니다. 예.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전부 다넋 놓고 손 놓고 있다 막상 오니까 백성들 팽개치고 도망만 가는 정부.
그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놓고 정부를 질책하지 못하지만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이 같은 징후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에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다라는 분위기가 어제 제가 직접 민주당 의원 몇몇을 취재해보니까 그런 기류가 좀 감지됐는데 특히 강경화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데 이제부터 연구하겠다. 좀 무책임한 말씀으로 보이죠. 그 정부의 실력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판가름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연구해야 할 것 같다라는 건 그 태도에서 무능함 혹은 무책임이 좀 묻어나는데 설마 뭐 앞으로 상황 보면서 대책 연구할 정도로 손 놓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시그널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끝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통상보복으로 돌변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너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2010년도 센가쿠 열도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하니까 일본은 이거는 보복적인 무역 통제다라고 해서 WTO에 제소한 바도 있죠. 똑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지금 와가지고 아까 임진왜란 말씀하셨는데 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해서 막 그냥 왈과 알부하고 정략적으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국익에 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가지고 금방으로. 네네네 우리가 좀 국익 차원에서 이건 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일본 한국은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으로 가장 그 혜택을 보고 번성을 누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끈끈했던. 그리고 일본 국민들 또한 아베가 아무리 보통 국가로 가려고 해도 평화헌법이 아직까지는 더 다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안보라든가 또 그런 이념보다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지금 일본에 더 맞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아베가 지금 거기에 반하고 있는 처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게 일본, 당신의 나라가 지금까지 치여왔고 앞으로 나갈 길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예.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또한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 아베 총리를 향한 돌직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